박준혁이 정말 끝까지 책임져줬고요. 양주의 공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센터 쪽 뒤로 빠졌어요. 김경훈이죠. 가슴을 잡고 왼발 마무리! 반대쪽에서 마무리해냈습니다. 양주시민 축구단 심재민. 자신이 왜 후반전과 함께 교체로 들어왔는지 그대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용병술의 성공. 심재민이 스코어 1-0을 만듭니다. 사실 마무리 슈팅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반대쪽으로 빠져나갈 뻔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손살같이 침투에 들어오면서 깔끔하게 천안시 축구단의 골문을 뚫어냈습니다. 김경훈이 잡고 왼발 마무리가 박준혁 골키퍼 손 맞고 나가는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어느새 박스 안쪽으로 침투해 들어왔었던 심재민 깔끔하게 마무리해냈습니다. 후방 빠져나왔습니다. 방금은 정말 결정적인 기회가 김경훈 선수에게 올 뻔했는데 지금도 양주의 공격이죠. 빠져나왔습니다. 문슬범 한번 접어줬고요. 오른발 마무리! 심재민 오늘 거기 멀티골 교체 신화를 보여줍니다. 스코어 2-0. 깔끔한 마무리. 양주시민축구단 그토록 바랬던 다득점 승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심재민의 마무리가 정말 너무나 완벽하게 천안시축구단 골문 구석으로 향했고요. 그 이전에 문슬범의 돌파 이후에 컷백해주는 움직임도 대단히 좋았습니다. 많지 않은 역습 기회를 제대로 살려내고 있는 양주시민축구단. 결살려서 문슬범이 드리블 돌파 시도해냈고요. 박스 안쪽에서 컷백. 오른발 마무리. 바운드가 됐던 공이었기 때문에 심재민이 마무리하기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심재민 자신에게 온 기회는 놓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늘 경기만 두 개의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심재민. 오늘 경기 양주 히어로가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